지금부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 인정을 했죠. 외교관 K씨에 대해서 외교부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징계위원회가 K씨에 대해서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하게 되면 5년간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과 연금의 절반이 감액된다. 이렇게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 파면 결정까지 내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는 이제 그 공무원으로서의 일종의 그 해서는 안 될 중과실 행위를 했다. 이것이 이제 징계위원회의 설명이죠. 그 의도가 유출을 염두에 두었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그런 것들을 제공한 것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원래 징계 예정자는 크게 3명입니다. 그래서 직접 강효상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했던 참사관, K씨라고 지금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K씨에게 통화 내용을 열람시켜준 사람.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화 요록, 다시 말해서 요약 녹음본을 출력해준 거죠. 직원 한 명, 정무과 직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정무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서 공사급 직원 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공사급만 되더라도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중앙징계위원회를 따로 열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 두 명, 그러니까 그 참사관 K씨와 열람을 시켜준 또 다른 정무과 직원 이 두 명이었는데 그래서 참사관 K씨는 거의 예고됐다고 봐야겠죠. 그 파면으로 저기 결정이 났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직원은 3개월 감봉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파면 결정은 예고됐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우선 대통령이 상당 부분 질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외교부 차원에서 이미 검찰에다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최고의 징계인 거죠. 보통 중징계하면 파면, 해임, 정직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가장 센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 해당 외교관은 외교부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인 유출은 아니었다. 파면 결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이렇게 된다면 외교부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또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외교부의 파면 결정, 우리 정태훈 전 국회의원님은 그 정도가 어떻다고 보세요? 조금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2006년도에 외교관 출신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그 당시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 회의록을 여당 의원, 그 당시 최재천 의원한테 열람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보고 얘기를 전한 것도 아니고 아예 열람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때 나왔던 징계가 정직 3개월이었습니다. 정직 3개월. 노무현 정부 때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파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연금만 돌려받는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해임 정도가 적절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아마 담당 그 K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교부 자체 내에 사실은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고 예.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제가 보기엔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는 외교부의 파면 결정 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중하고 가볍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밀은 다 똑같은 기밀이니까 똑같은 상급 기밀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왜 정직을 받고 누구는 왜 파면을 당하느냐 이렇게 비교할 성격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밀이라 하더라도 정상간 대화 내용 정도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제 뭐 외교상의 어떤 암묵적인 관례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하면 그 이상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 기밀 중에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국가 기밀이 흘러나갔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번 기회에 공무원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만약에 정상 간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다 그러면은 정직 3개월에 뭐 조치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아,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몰래 속여도 괜찮겠지 이런 의식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벌백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파면 결정을 했었던 것이다. 이건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좀 보시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그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의전 비서관 행정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유출한 정보가 뭐였냐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어떻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제가 이제 뭐 어느 게 더 중하냐라고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과거에 상극기밀을 유출했을 때의 징계의 수준에 비하면 사실은 해임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파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극한의 처벌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 파면 결정은 예상이 됐다고 박무신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 외교부의 그 이후에 있었던 조치들을 감안해 보면 특히 자유한국당과 강용상 의원을 겨냥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공격적인 자세를 본다고 한다면 파면 조치 말고는 사실 선택할 길이 없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외교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통령이 얘기하고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뭐 얼마나 큰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소청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최종 파면 의결은 인사혁신처에서 이걸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대통령이 허가하는 이런 순으로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에 의결을 하기 전에 아마 이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절차를 추가적으로 밟은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 막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윤재 주미대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관리 책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뭐 관리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외교부 말이죠. 네. 지금 가만히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 듯 말 듯 하지만 상당히 이런저러한 그 해외 공간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강경화 장관에 대한 업무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주미대사 문제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징계받은 공무원이 3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간 대화 요약본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공무원한테 건네지고 그 공무원이 또 야당 정치인한테 유출을 한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평론가님 잠시만요. 네. 조윤재 주미대사가 지금 페이스북에 지금 2시간 전이라고 돼 있는데 말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최근 주미대사관 보안 유출 사건으로 실망드리고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정상회담 준비, 한미 정상회담 준비, 대미 외교에 차질이 없도록 공관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계속 얘기해 주시죠. 일단 뭐 지금 이제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고 하는 점을 뭐 얘기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평가가 있으려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몽골 그 대사관에서도 그때 이른바 갑질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베트남 대사도 좀 논란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다만 저는 또 거꾸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경화 장관이 비외교부 출신 장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교부 내 외교 관리들의 어떤 조직적인 저항은 혹시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우리가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말씀 제가 좀 보태면요. 계속되는 공간 사고도 큰 문제지만 사실은 조윤재 대사도 마찬가지고 강경화 장관도 마찬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하노이 북미회담에 대한 미국 측 대응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후에 보면 사실은 일본에서는 상당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실은 그날 뭔가가 타결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을 청와대에서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공간인 주미대사관 그리고 그걸 책임지는 강경화 장관이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에 제가 보기에 그것이 더 큰 경질의 사유라고 봐야 됩니다. 예, 경질을 한다면.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에 그날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핵심 관계자 입에서는 오늘 뭔가 될 것이다라고 한 얘기가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노딜이었고 그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그때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바로 그날 그러니까 통일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측을 못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들려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가 가서 딜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갔다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외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다 드러내놓고 이게 맞다 아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런 내용을 서로 간에 북미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고 또 우리 정부도 알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있고 가서 그곳을 딜하기 위해서 갔다가 마지막에 뭐 실망하고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건데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전혀 몰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않습니다만 지금 북한에서 이제 김영철이 숙청 나가고 실무를 했던 김영철이 지금 처형당했다는 설이 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김성한 평론가가 말씀하시는 걸 제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안 들은 걸 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방송에서 그걸 또 전문가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뭐 제가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뭐 처형당했다 이런 것은 너무 많은 오보를 그 신문이 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쪽 입장에서 바라볼 때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나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용납하기 힘든 문제였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경질이 있거나 뭐 자천성 뭔가 그 조치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차원들을 일단 이해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성한 평론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당시에는 그때 기사도 나왔어요. 그 우리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점심 때 갑자기 뭐 이상하게 헤어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경우는 저는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날인가요? 다음 일정이 이제 3.1절 축사였지 않습니까? 그때도 원고를 다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예상했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간 것 뭐 이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예. 어쨌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재 주미대사의 관리 책임 이 부분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을 두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어쨌든 간에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있었던 유람선 침몰 사고를 수습하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청와대 출입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청와대 안에서는 적어도 강경화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그제 8시 뉴스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외교부의 이 해당 외교관 파면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비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는 여기서 그칠 수 없습니다. 외교 기밀을 전달받아 국내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활용한 철없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어제 외교부 공무원 파면 의결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백번 천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 파면 적절해 보입니까? 지나칩니다. 결국 이 정권이 지금 발신한 메시지는 야당에 협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당과 말을 섞는 공무원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일종의 저는 어제의 이 사인은 공개 처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반응 봤는데 뭐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에 뭐 보태신 말씀 있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꾸만 저렇게 발언 수위 또 구사하는 단어를 극단적인 단어들을 구사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지금 이 문제를 국익적 차원에서 정리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자유한국당도 강효상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이때 더 이상 무슨 뭐 그 두둔할 문제가 아니라 사과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럼요. 반드시 사과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아니, 그럼요. 예,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 국회 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와 민주당의 판단이긴 한데 이 강효상 의원과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실 자유한국당을 어떤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 기밀을 유출한 책임 없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무책임한 정당이다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아쉬움의 목소리들도 내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안의 본질상에 있어서 자꾸 이 사안의 본질을 좀 비틀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효상 의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더라면 자유한국당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대처하는 데 있어서. 근데 강효상 의원이 국월 외교라고 비난할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똑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걸 지금 뒤에 자꾸 지금 사태를 엉뚱한 방향으로 수습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개청이라는 말에 굉장히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좀 독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효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효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나 아니면 외교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공무원이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이걸 그냥 아무런 그 기밀의식 없이 그 야당 정치인이든 누구에게든 말이죠. 그걸 빼주고 그걸 한 번 빼준 것도 아니고 지금 세 번이나 더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특히 외교관이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진짜 국가 안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본보기로 보여줘야 할 필요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김성환 평론가가 또 이 얘기하시다가 조선시대에 있었던 효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얼마 전에 몽골 대사가 직원들을 좀 갑질 행위를 하면서 으르고 압박을 할 때 효수 얘기까지 했다고 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좀 강도 높은 표현을 쓰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예. 제가 드린 예. 말씀은 아니라는 거. 어쨌든 간에 네. 그야말로 외교관을 파면 처분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또 외교부에서는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네.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공무원은 파면 조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효수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정상 간의 대화는 한 차례인 거고 나머지 두 가지의 그 사실을 전달을 한 거고 사실은 본인의 해명을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물어오니까 그것을 열람을 해서 다른 내용이다라고 설명해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대통령께서 직접 정쟁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들어서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인데 5월 13일 날 여야정 협의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비난을 했지요. 또 5.18 때 가서 독재자의 후회 발언을 하셨지요. 5월 23일 날 또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의 말씀은 퇴로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해버리시면 모든 행정기관, 심지어 여당도 거기에 준해서 행동하라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국은 하나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꼬여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어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다음에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정리를 한 다음에 나온 반응이 이런 거였죠. 관권 선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최전방에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자유한국당이 정리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강효상 의원을 절대 검찰에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방탄국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또 임시국회는 소집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강효상 의원 얘기 들어본 다음에 우리 박무신 의원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사이라고 하셨는데 참 생각해서 그 당사자는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말했거든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억울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강하게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좀 어제 그 상식이라고 하셨는데 상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밀 강효상 의원이 의원총회 마치고 나올 때 같은데 기자들의 질문에 그 기밀이 아니다 상식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질문하는데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네요. 강효상 의원 검찰에도 고발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예.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저 파면 이번에 그 결정된 저 공무원도 같이 아마 지금 저 중앙지검으로다가 배당이 됐거든요. 중앙지검 공안 일부에서 이미 강효상 의원 건은 수사를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합병해서 같이 처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강효상 의원의 발언을 보게 되면 이제 약간 이제 날짜 간격을 두고 좀 말이 살짝 좀 이렇게 미묘하게 바뀌었죠. 첫 번째는 방한 초청은 기밀이 아니라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뒤에는 한국 패싱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려외교의 현장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위의 것은
이게 좀 특수 신분 아닙니까? 그 담당자가 공무원이 고등학교 후배라는 점 때문에 그래서 기밀 유출이다 처벌받을 것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밀이 아니고 상식이다 이런 해명을 처음에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것이 고발이라든가 어떤 이제 대통령까지 뛰어들면서 이제 정쟁의 문제로 이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치적 대응을 한 발언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석할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효상 의원의 발언, 이게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사실까지 확인이 되면서 해당 외교관은 일단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지는 외교관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분, 그다음에 또 혹시 법적 대응까지 가게 되면 소송까지 지켜봐야 되는 결과가 될 것 같고요. 강효상 의원이 기자 출신인데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데 이 기자 출신 정치인에 대해서 지금 현장을 뛰고 있는 기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대단히 호감을 갖거나 대단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는 강효상 의원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많이 주지는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기자들 저도 몇몇 통화를 예. 했는데요. 아직도 지금 언론인으로 본인을 착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기자가 얘기하는 거 봐서는 좋은 평을 못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장 기자들이 질문하면 이제 선배인 것처럼 예. 자꾸 질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 이 강효상 의원은 검찰에도 고발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강효상 의원은 계속 면책특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면책특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고 이제 국가기밀, 그 최초 외교관의 문제가 아니라 강효상 의원이 얘기한 것이 기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헌법재판소의 그 요건이 있어요. 면책특권은 해당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예. 그래서 과연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게 유죄 판결이 날 국회 것인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거는 다 일단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한 부분은 그렇게 면책특권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은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도 국회 회의장에서 한 네. 발언. 국회 회의장, 상임위 회의장이나 본회의장, 예. 의정활동 중에 예,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네. 인정이 된다. 그래서 국가기밀 누설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다 부합하냐 안 하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게 처벌 가능하냐 안 하냐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최근에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선악 구분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면 다 선. 남이 하면 다 악.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그 어떤 것도 다 선이 된다.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갈라서는 안 된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국민한테 더 각인되는 효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뭐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강의상 의원이 아 내가 실수했다고 얘기해도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사실 애초부터. 근데 그 문제를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키워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와서 결국은 자유한국당 전체가 같이 똘똘 뭉쳐서 마치 야당 탄압하는 것처럼 공포 정치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같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이런 분위기로 자꾸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때그때 정리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가서 부담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하면 나중에 똑같은 일을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세 분 보내드리면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서 원내대표가 연임이 됐어요. 원내대표로 연임이 되니까 또 다른 정당의 원내대표도 찾아가서 인사했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했는데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이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대표님 환영의 뜻으로 노란색 입고 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나경원 대표님 이런 배려까지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잘 보이려고 대표님. 앉으시죠. 네. 윤서 대표님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정의당 석방회까지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3분만 하고 나가라고 하시죠. 아, 대표님 3분만 말씀하시라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3분 그게... 이상 주실 거죠. 아니, 아, 근데 발언을 오래 하고 아, 싶으셨어요? 네. 아, 3분 생각이 나세요? 아, 네. 우리 3분. 네.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거 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며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계신가 모르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 깨묻겠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답하세요.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답하고 나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 이런 배려까지 또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려고 대표님.